답변 드리겠습니다.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양서면의 종점을 유지하면서 양평군 내에 IC를 설치하는 그 노선을 추진하는 거다. 그게 원안 추진의 의미다. 이렇게 말씀하셨죠? 아니, 그래서 그 가능한 안을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양평 주민의 기본적인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. 만약에 그게 전문가의 검증과 양평 주민들의 최소한의 동의, 과반수의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장관님, 자 잠깐만요. 그 저 아니 민주당의 방안이 거래 끝났습니다. 아니 저희 보고는 대안을 밀고 가는 건 특혜라고 지금 하셨습니까? 특혜와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대안을 좀 조금만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. 저희가 검증이 맡길 수 있을 정도로. 자, 저희 비용으로 할 테니까 간사님 지금 제보 충돌이 남아 있습니다. 자 최 의원님, 자 양서면 종점으로 하고 양평군에 IC를 두는 노선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한 그 노선이 전문가들의 평가와 양평 주민들의 동의 찬성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안에 못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아니면 같이 검증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? 그 최인호 간사님 지금 그건 같은 얘기입니다. 지금 최인호 위원님의 말씀은 국민들이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. 그리고 장관님의 말씀은 국민들이 다 듣고요. 그러니까 재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때에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다시 하시고 그때 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